안녕하세요. 새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굳은 마음을 먹고 지인의 차를 심폐소생술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인스타 스토리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이 차주분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이번 차는 포기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새똥부터 시작해서 얼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지하수를 어디서 막기도 한 것 같고 또 내 보기엔 한 2년 최소 1년 정도는 유막 제거도 안 했던 것 같고 차색이 어두워서 지금 이게 약간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엄청나게 더러운 차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봄이니까 본인도 이제 여행 다니면서 좀 깨끗하게 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차를 내가 살려주겠다, 컨텐츠 덩어리다 네 차는, 이걸 받아왔습니다. 근데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순서나 제가 사용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보면 겨울에 묵었던 때를 봄맞이 세차 겸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고수분들이 봤을 때는 아 그래도 내 세차하는 방법 저대로는 다 아니까 하면서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 오늘은 이제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뒤로 가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오늘 영상 1편부터 2편까지 다 보시면은 올 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그냥 유용히 계속 세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프리어시 어떻게 하는지, 얼룩은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묵은 때는 어떻게 벗기는지, 유막은 어떻게 벗기는지, 또 유리발스는 어떻게 하는지, 뭐 왁스는 어떻게 입히는 건지부터 해서 아무튼 오늘 풀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벌써부터 여기 손으로 쳤을 때 움직이는 요거 보이세요? 이상한 것들? 뭔가 요즘에 이제 꽃가루 날리면서 꽃에서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세차를 정말 오랫동안 안 했다 하면 고압으로 먼저 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동 세차기에서 나오는 그런 고압이랑 좀 달라요. 하기 전에 일단 이 차가 보니까 실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매트 청소도 같이 해줄 거예요. 아이고 들어오라 진짜. 와 이건 뭐 돈 나오겠는데? 진짜 매트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요. 요즘에는 진짜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낮에 해 바짝 맞으면은 에어컨 틀어줘야 되거든요. 진짜 이거 입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안 좋아요. 자, 고압수를 네 개를 동시에 일단 헹궈줄게요. 그래서 이 차 먼저 헹구고서 그다음 고압수로 저 매트까지 같이 헹궈줄 거예요. 타임! 좋아. 예, 보세요. 여기 먼지들 나오는 거? 여기 물 안에 꽃초가리 나오는 거? 미친. 여기 보면은 확실히 보여. 이게 정말 더러워요. 이게 지금 물을 뿌려서 이게 뭉쳐서 이런 거지. 풍! 밟으면은 펑! 하고 올라옵니다. 자, 프리워시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APC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제 올퍼포스 클리너라 해서 그냥 다목적 세정제인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알칼리성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보다 좀 세정제는 산성, 중성, 알칼리성이 있는데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이렇게 겉에 묻은 이물질들을 툭툭 떼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 붙어있던 특히 손으로 뗄 수 있는 이물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툭 하면 날아가는 것들, 고압수로 안 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린 다음에 이물질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려내기 굉장히 좋아요. 우리 겸사 구독자분들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마프라랑 협업합니다. 마프라와 카티바가 함께 만든 프리머스입니다. 한국에서만 팔려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강하게 해석을 할게요. 희석비랑 이런 거는 저희가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면서 지금 휠이 엄청 더럽잖아요. 휠도 알칼리성으로 함께 조금은 지울 수 있습니다. 휠 전용 세정제는 아니지만 얘도 일단 뿌려줄게요. 뿌려주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뿔려져서 그래도 1차적인 세정이 되긴 돼요. 이거 봐. 야, 진짜 오랜만에 역대급을 구했네. 근데 또 이런 게 정복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잖아요. 할만 나죠, 세차 할만. 니네나 그러지. 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관리 안 해서 득득히 할만 안 나. 사실 보는 맛이 나. 아 그래? 아 그럼 할 말이 없네. 뭐 벌레 쪽도 막 묻혀주고. 이거 트림 쪽도 해줘야 됩니다.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플라스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뿌려줬을 때 안전해도 되는 것만 뿌려야 됩니다. 알칼리성은요. 남은 거를 별 효과 없을 것 같지만 세정 엄청 잘 됩니다. 아. 그럼 안에 매트에 있던 이물질들이 쫙 뿌려주면서 이따가는 더 그 똥이 나오나요? 네. 바로 그 말이에요. 똥이 더 나와요. 자, 매트를 제가 이렇게 청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성 매트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좀 얇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 뒤에 있는 매트 청소기 갖다 세척이 돼요.
기성 매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코일 매트부터는 매트 정수기 넣었다가 큰일 납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갔을 때 진짜 다 풀려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코일 매트 어떻게 정수해요 형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고서 이게 요즘에는 코일 매트 이렇게 전체가 코일이 아니라 이런 고무 발판 되는 데들 있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문대주면서 이만하면 됐어. 자, 그리고 이 약품들이 뿌린 지 얼마 안 돼도 차가 크니까는 좀 빨리 흘러내리려고 하잖아요. 압축 분무기로 다 뿌렸을 때 이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뿌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압축 분무기 양이 2리터인데 뭐 한 4리터쯤 되면은 진짜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뿌리면은 구석구석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뿌려놓고서 저는 두 번을 뿌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매트에도 동시에 바로 뿌려줄 겁니다. 매트를 덮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아, 그래서 브러쉬가 다 만 거구나. 네, 그래서 눌러주세요. 브러쉬라는 게 진짜 그 세차 유튜버분들이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합니다. 그냥 때를 불려서 떨어뜨려주는 용도예요. 손 대지 않고 세차하는 방법을 브러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뿌린 형 알칼리성하고 그럼 세차장에서 나오는 방금 이 거품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세요? 하면은 개인용품이 훨씬 셉니다. 한 많이 세요. 많이 세고 세차장에서는 사실 중성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거품의 용도로만 헹궈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일반적으로 알칼리성하고 중성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용품은 웬만하면 있는 거 추천. 우리가 만약에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접시에다가 하얀 접시에 막 에르메스 접시야. 스파게티 그 이제 토마토 소스들이 막 군데군데 묻고 막 미트볼도 묻어있고 막 면이 딱 달라붙어서 안 떼져. 근데 그 상태로 바로 설거지를 빡 하면은 데미지 있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좀 거품물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불려지잖아요. 네, 그 용도예요. 아... 불리는 용도. 근데 자동차는 그 얼룩이 그냥 손으로 지워지진 않습니다. 다시 헹궈줄 때도 위에서 아래로 헹궈주면 돼요. 지금은 특히나 이물질들이 불려진 상태라 더더욱이 더 고압수를 위에서 아래로 잘 쳐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알칼리성 잘 하고 나서 지금도 이렇게 뿌옇게 지금 색깔이 변해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렇게 뿌연 느낌이 나요. 이게 이제 비를 맞고 나면은 비 맞은 부위가 뿌얘져요, 자동차들이. 그게 이제 미네랄이 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에 있는 그 미네랄이요. 산성, 중성, 알칼리성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중성은 카샴푸 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산성이라는 걸로 이제 한 번 더 뿌려줄 겁니다. 그래서 도장면에 안착시켜주고 카샴푸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얼룩들이랑 얼룩들이 싹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에서 맞는 얼룩들은 다 사라질 수가 있다. 근데 뭐 왁스도 안 발려있고 너무 오래 방치하고 해 계속 맞고 있고 미네랄 또 쌓인 다음에 해 또 계속 맞고 얼룩 만든 다음에 또 계속 맞고 새똥 만든 다음에 그러면 안 됩니다. 피부처럼 똑같아요. 상하면 상할수록 나중에 못 돌리는 거라 관리할 수 있을 때 미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차 사고 나서 사실 이 방법을 안 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차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썼을 때 확실히 우리가 왁스를 작업하면 이런 식으로 비딩 슈팅을 막 보여줘요. 이게 훨씬 이쁘게 나타나요. 차량의 색감도 이쁘게 나고요. 아, 나는 왜 왁스를 발라도 색감이 이래 하는 사람들도 바르기 좋고 하여튼 뭐 비딩 슈팅이 좀 이상해 하는 사람들이 쓰기에도 좋다. 그리고 산성은 아까 휠에서도 마찬가지 알칼리성 사용할 때도 전체 뿌리고 휠도 사용해줬잖아요. 네. 산성 같은 경우에도 휠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오래 묵어있는 이런 손으로 문대면 없앨 수 있는 때 이런 것처럼요. 산성 뿌려주면 뿌려집니다. Let's get it. 산성 브러쉬도 뭐 넉넉하게 뿌려도 됩니다. 원래 옛날 좀 독한 세차용품이나 기술력 낮은 것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크롬 부분 뿌리면은 이게 그 레인보우색처럼 변색이 일어났었어요. 알칼리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고무 몰딩이나 플라스틱이 변색을 일으키고 하얗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성을 뿌려주고 이때들이 뿌려진 다음에 이제 카샴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산성풀열시를 불려주고 산성풀열시들이 이제 좀 땅으로 많이 떨어질 때쯤 카샴푸를 곧바로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차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야 이물질이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끔씩 형 세차장 있는 폼건하고 카샴푸가 도대체 뭔 차이예요? 이러면은 아까처럼 폼건은 이렇게 따다다다 달라붙는 거품, 뻑뻑한 거품, 샴푸 같은 카샴푸 같은 경우는 윤활력이 초점 맞춰져서 미끌거리는 샴푸예요. 거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방금 산성은 손으로 문대주면 좋다 했는데 이렇게 문대니까 그냥 거품하다가 뻑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미트하고 윤활력이 있는 카샴푸로 그 얼룩들을 살살 제거해 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요. 이거 많이들 실수하더라고. 고압수를 꼭 먼저 넣고, 들면 안 돼요. 맨 아래로 넣고 맨 아래에서 천천히 고압수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튀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은 먼저 눌러. 그리고 와서 눌러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맨 아래다 넣으라는 이유가 이게 맨 좀 띄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튑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발 다 젖을 수가 있으니까 맨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려주는 거다. 그리고 카샴푸가 고농축 제품이다 보니까 고압수로 고르게 입자들을 잘 희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품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그립가드 밑을 넣어주고 자 해봅시다. 아 이거 괜히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빨래판입니다. 빨래판 이렇게 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동차에 작고 큰 오염물들이 아직 붙어있어요. 프리워시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휴지로 닦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거든요. 얘네들을 닦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묻고 나면 얘네한테 이제 빨래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물질을 흘려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아래로 아래로 내리면은 이 이물질들이 다시 역류하지 않아서 자동차에 다시 묻힐 일이 없다. 자 이렇게 옆을 쭉 닦았어요. 한 면으로 밑을 잘 보세요. 쭉 닦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면서 닦아주는 게 좋아요. 한 면을 닦았을 때쯤 하단이 제일 더러운데 여기 하단을 이렇게 흙먼지 있는 채로 막 닦은 다음에 또 옆문을 닦으면 그래서 헹궈주던가 아니면은 반대면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또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 뒷면 다 헹궈주면 되겠죠. 이렇게 앞면도 헹궈주고 또 뒤집어 가지고 뒷면도 헹궈주고 하면서 한 면씩 닦아주면 됩니다. 천장부터 뭐 본넷이 너무 뜨거웠거나 여름철에 본넷 열이 다 안 식었으면 본넷을 맨 마지막으로 하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휠도 닦아도 돼요? 아니요. 아 휠 빼고 휠 닦은 다음에 도장면 닦으면은 사고 납니다 여러분. 진짜 휠에 분진들 철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산성 세정제까지 같이 있는 채로 이런 식으로 미트질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부분들도 자, 이렇게 닦아줄 거예요. 근데 내가 플라스틱 부분, 특히 이제 SUV 타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부분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닦아요? 하는 경우 많잖아요. 미트질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거품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그때 브러쉬 하나 들고서 여기 막 닦아주세요. 특히 하단 위주. 네, 정말 오염이 많은 부분들, 웬만하면은 밑으로 다 닦입니다. 정말 여기는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닦이는 그런 부분들만 이제 브러쉬 이용해서 좀 세세하게 닦아주면 좋습니다. 얘네들도 오렌지 껍질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얘가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빼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엄청 힘들어 보이잖아요, 세차가. 근데 미리미리 코팅해놓으면 정말 쉬워져요, 정말. 내가 진짜 나중에 저희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차는 왜 세차가 쉬운지 편을 준비해볼게요. 그래서 세차의 방법도 우리가 사람이 모래 흙바닥 놀이터에서 놀았을 때랑 그냥 도심에서 있다 왔을 때랑 씻는 방법이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코팅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관리 상태에 따라서 씻는 방법이랑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랑 세차 루틴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미 1차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달라져요. 그 세차 방법들이. 그래서 코팅이 잘 돼 있고 유리발수랑 타이어, 휠, 뭐 도장 왜 얘네가 세차하는 애들이 왜 자꾸 이렇게 그 밤에 나가서 세차를 하는지 하면 뭐가 좋길래 그러는지 코팅이 잘 돼 있을 때는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담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카샴푸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웬만하면 장갑 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카잔푸질이 이 윤활력을 더하면서 이렇게 니트리장으로 만지면 도장면에 꺼끌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껴요. 우리나라 뭐 공단도 많고 바닷가도 있고 뭐 해서 하여튼 그냥 무조건 낍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조건 끼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세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해줘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피부 스크럽 해준다고 보면 돼요. 피부가 좀 보들보들해지면서 내가 왁스 코팅을 발랐을 때 이 비딩 물꼬리들이 이쁘게 잘 떨어져요. 이 말은 즉슨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을 잘 튕겨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도장면 이렇게 뭐 꺼끌꺼끌 옛날 같지 않아 하는 느낌을 다시 이제 좀 원상복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아니면 이렇게 담뱃갈 비닐을 손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도장면을 그냥 맨도장면을 만지다 보면은 까슬까슬까슬까슬한 게 느껴져요. 하여튼 이렇게 체크하시고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까지 세차하는 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묵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묵은 차라 그냥 관리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해요. 아까 프리워시에서 카샴푸하고 끝이에요. 원래 지금까지 과정이 끝이에요. 끝.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얼룩도 엄청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철분 제거제를 뿌려줄 건데 일단은 한 통을 다 넣을 겁니다. 압축분 무기가 오늘 세차 영상에 약간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도장면에 뿌려줄 건데 얘를 쓰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젤 타입이에요. 일반적으로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뿌려준 다음에 철분 반응이 일어나면 그냥 곧바로 헹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세정제이기 때문에 햇빛에 좀 장시간 노출되면 얘네들이 굳어요. 그러면은 철분들은 이렇게 녹여주는 거거든요. 뿌린 다음에 천천히 녹아야 되는데 녹다가 말아버립니다. 젤 타입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점심밥 먹고 와서 다시 헹궈도 얼룩 안 남고 헹궈지는 타입이라 얘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는 차량 전체에 뿌려줄 거예요. 유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뿌려줄 거예요. 도장면에는 저렇게 나와요. 와. 그러면은 뭐 철분 제거제 뿌려놓고서 반응 시간을 얼마나 줘야 돼요? 하는 질문들 많잖아요. 맞아요. 세차장에 사람이 별로 없다. 오늘 사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좀 열심히 좀 많이 좀 할게요. 이런 좀 양해를 구했다 하면은 최대한 오래 놔둘수록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철분이 안 녹았을 수도 있고 철분이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반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놔뒀다가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놔둬주시는 게, 이 제품을 썼다가 정해요. 근데 일반적인 제품으로는 한 3분에서 5분 내로 헹궈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얼룩 남아가지고 반응을 일으키다 말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떡하냐? 한 번 더 뿌려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제 폴리싱이란 우리 말하는 흔히 말하는 광택이란 걸 돌려서 뽑아내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효과 나요. 이게 철분을 녹아내리는 것과 지금 노란색을 라임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노란색 처음 봐요. 이게 미네랄 같은 거 꼈을 때, 잔뜩 꼈을 때 나는 반응. 두 가지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된다는 거. 똥 나온다. 휠에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요. 우후. 그래서 도장면을 먼저 뿌리고 도장면에서 충분히 반응을 일으킨 동안 휠 세척을 할 겁니다. 이제 원래는 좀 휠을 먼저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철분 반응을 충분히 일으킨 다음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이 나온다 얘. 야, 이미 여기 벽에서부터 보란물 흐르는 거 보여요? 여기 이거 쭉쭉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진짜 똥 나와, 똥. 자, 원래는 그 휠앤타이어라는 이런 투인원 아이템이 있어요. 타이어도 세척되고 휠도 세척되는 그런 아이템 갖다가 맨 처음부터 관리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철분으로 먼저 이 얼룩들을 불려주고 얘를 먼저 브러쉬질을 해줄 겁니다. 와. 그래서 이게 그냥 약품 갖다가 세차 안 돼요 하는데 약품 갖다가는 절대 안 돼요. 얘도 자동 세차만 죽어라 돌렸던 건데 자동 세차 갖다가는 절대로 묵은 때를 없앨 수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묵어 있는데 약품만 가지고서는 깨끗이 세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차를 아낀다, 사랑한다 하면은 이렇게 손을 꼭 대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이제 이 녀석 갖다가 거품으로 분사해두고 나머지 잔여물들과 타이어를 닦아줄 거예요. 타이어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문대문대 하다 보면은 타이어가 검정색이 아니라 누렇게 변할 때 있죠. 그게 이제 타이어가 햇빛을 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에서 오존방지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갈변이라고 불러요. 그것들을 벗겨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문대주고 혹시나 딱 봤을 때 휠이 세종 안 된 데 있다 하면 얘가 딱 같이 한 번 닦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은 묵은 때는 벗겨요. 원래는 이 둘 중 한 개만 있어도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이나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휠앤타이어 하나 가지고서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묵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대로 이제 헹궈볼 건데, 헹구실 때 타이어 먼저 헹구시고, 왜냐면 이 갈변이란 게 약품들이 이렇게 있다가 햇빛을 받으면 이제 이대로 굳으면 그 노란색이 그대로 다시 남아요. 아... 빨리 헹궈줘야 다시 검정색 타이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휠 헹구고, 그 다음 도장면 위에서 아래로부터 철분 제거제까지 싹 없애볼게요. 하... 힘들어. 이제 다 왔어요. 와. 어때요? 만족스럽겠죠? 와, 진짜 이쁘다. 차좁은 원래 색이 이래요. 회색이. 이런 거 가끔 인증샷 찍어보내 주면 진짜 원래 제 거예요 하더라고. 네, 원래 이렇더라고요, 색이. 깔끔합니다. 지금 도장면이 물을 완전히 머금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친수 상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코팅하는 차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물을 머금지 못하고 튕겨내려고 해요. 방어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게 여기다가 유막 제거해주고 그대로 빼서 드라잉한 다음에 바이스 코팅 먼저 하고 무락스 바르면 되거든요. 순서는. 근데 오늘은 습식 코팅제를 쓸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힘들기도 한데 일단 차도 크고 천장도 코팅이 안 돼 있어요. 천장도 친수예요. 진짜 이 위까지나 이렇게까지 안 돼 있는 거 처음 봤어. 정말로. 보여? 맑아. 그러네. 이거 우리 새알랑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은 아 저러니까 쓰지 하는 생각 들 거다. 하여튼 구석구석 코팅을 전체 다 해주려고 해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차주를 위해서다.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세차 방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습식 코팅제를 유막 제거제보다 먼저 사용하는 이유를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막 제거제 같은 경우 일단 기름에 붙은 유막은 이제 기름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제거를 다 했어요 유막 제거제로. 근데 이제 이런 습식 코팅제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기름이 유막이 생겨 다시. 이 코팅제에 남아있는 그 유분 성분이 다시 유리에 붙어서 다시 유막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유리면을 제외하고 도장면 위주로 습식 코팅제를 뿌려준 다음에 헹궈주고 그 다음 유막 제거하고 다시 헹궈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본넷을 맨 마지막에 뿌리고 일단은 이거 사용하는데 진짜 꿀팁은 빨라야 됩니다. 특히 너무 뜨거운 날에 뿌리면은 아까 모든 약품들이 얼룩을 남긴다고 하듯이 얘네들도 얼룩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뿌리고서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압축분 무기가 좀 큰 역할을 하죠. 뿌려주고 유리에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그 유리 바이스 코팅이 먼저 되어 있는 유리에는 습식 코팅제를 뿌려주면은 계속 더 바이스 코팅층이 더 오래 가요. 근데 오늘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유리 바이스 코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이걸로 코팅이 된다니. 이게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동안 또 지속이 됩니다. 광도 잘 나는 편이에요. 오케이. 이러고서 그냥 고루고루 헹궈주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시간 지체 없이 바로 헹궈주시는 게 좀 포인트예요. 얘네들도 굳기 때문에 왁스 코팅제 얼룩은 조금 더 세정제 얼룩보다는 조금 더 얼룩이 심하게 남겨요. 그러니까 뿌리자마자 바로 헹구면 그럴 일 없습니다. 휠에 비등이 생겼어. 와. 오. 야, 잘 됐어. 오. 이쁘지?